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주 TV의 이영주 작가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여러분 지금 함경도 지방의 추석과 개성 지방의 추석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석! 우리는 다 어떻게 새고 있을까요? 자, 함경도 지방에서 대체적으로 추석이라는 게 되면 어떻게 이제 새는 걸로 알고 있죠? 나는 이제 내 기억에는 북한도 이제 장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기 그 아들한테 이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제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생한테, 내 창미 때 동생한테 계속 아빠가 제사하러 가서 당신이 하는 거잘 보라고 막 강요하는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런 계기지만 엄마, 이런 소랭이라 마나? 한국에서도? 돼야 돼야. 대야라 그러나? 거기다 이제 뭐, 그, 1년 농사 지은 것, 우리는 없지만 장마당이나 어디서 얻어야지 쌀. 쌀 뭐, 500g 내지 1kg 얻어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갈 밥을 만들고, 뭐, 사가베 같은 것도 여기 좀 흔치 못하니까, 자, 겨우 한알 하나씩, 명태 뭐, 한 마리. 그냥 뭐, 이제, 갈비 살짝 본것 같고, 뭐, 2개인가 3개인가 본것 같고, 이면수,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이면수가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 그럼 그거 인 엄마, 아빠는 앞에서 이제, 낯 들고, 여기는 이제 안 쓰는 장갑, 버버리 장갑 끼고, 그 뒤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쭉네 명이 쫄래쫄래 따라갔던 기억이 나고. 그럼 또 거기는, 내가 기억나는 거기는 그 산소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여기 있다 오니까 내가 재촉이 생각이 세게 났어. 특별히 또 이제 추석하니까. 재촉이가 뭐예요? 재촉이 그 잔디랑 깎는 거 있죠? 그거. 근데 거기는 다 낫으로 빼야 되잖아. 앉아서 나서. 근데 그 재촉이는 한번 드르륵 하니까 다 아카시아도만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군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고, 아카시아는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하대. 아, 뭐, 이렇게 뭐랄까, 퍼져나가는 그런 게 번식력이 강한가 봐. 그래서 그거를 다음 해 가고, 그러면 그거 막 깎아내는 거, 한식도 가고, 추석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식? 한식이 뭐예요? 4월 5일날, 청명이라고 하잖아. 아, 그때도 갔었거든. 청명. 아, 청명이라고 그러죠. 한식 청명이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 아빠랑 삼촌들이랑 그거 아카시아 나무를 그 베는 게 그게 일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리고 막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서 산이 나도 굉장히 많아. 그 우리가 못 먹지만은 조상을 위해서 막 이제 바리바리는 아니지만 정성껏 만들었던 기억이 나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들여다 그렇군요. 보면. 네, 추석하게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유교는 그래도 조금씩 가져가잖아요. 그래도 조상에 대한 그런 게 존경심을 가지고 개성 지방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다 핵곡식을 한해 농사에 핵곡식을 지어서 조상님들께 우리 농사 이만큼 지었습니다. 자, 청명 때는 우리 이런 거잖아요. 우리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비도 내리게 해주십시오. 가뭄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과 함께, 자, 이제 우리 청명 때 그렇게 빌었더니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풍요한 나라를 이만큼 거뒀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정말 뭐 팥단주, 그다음에 물개피, 우리 엄마는 진짜 각양각색으로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제 옹기종기, 옹기종기, 정말 아주 정갈하게 엄마가 음식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냥 대충 하는데도 엄마가 손놀림이 정말 간단치 않거든요. 한 번에 한 30분 정도만 막 이렇게 놀리게 되면 아주 한 상을,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놓는 게 우리 엄마 일솜씨예요. 그렇게 빠른데, 저도 살짝은 물려받아가지고요. 예,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카시아 나무. 그거에 관해서, 개성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야,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이만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동안, 이제 가을 오는 때까지 그렇게 자랐길래 가서 그 뿌럭지가리 뿌리까지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진짜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똑같네요. 개성에도 아카시아가 있었어? 되게 많았습니다. 개성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가지고 우리 그점 본다 그러잖아요. 딱 뜯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딱 넣어.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해서 딱딱거리고 월화수목금토일에서 뚝딱거리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뭐 가운데 남게 되면 아 오늘 기분이 되게 좋겠네 뭐 이러면서 아카시아 나무가 풍습 되게 같은 많아요. 거. 지금 우리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절 같은 거할 때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도 저를 좀 많이 이제 주있게 봤는데, 절이라는 게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세댁들이 이제 친부모님이나 친어머님한테 하는 절이 있고 또 이제 그 산소에 올라갔을 때 하는 절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뭐 가끔 사극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보고 그러면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여자들은 안 떤지 그러는 것 같아. 어? 근데 거기는 세 번 다 그냥 남자하고 여자가 다 통일돼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냥 머리로 숙이는 그거거든. 근데 절하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북한이랑 한국이랑. 몰라, 개성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출가한 사람과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을 이걸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하는 절이 다르고 또 여자가 하는 절이 다르고 아기들이 하는 절이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거의 비슷합니다. 개성이 디테일하네.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쪽이 이제 좀 계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를 그 시키고 정말 이제 안장하는 그것까지 제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죽은 사람 묻는 이런 것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선생님이 정말 음악 선생님이 정말 재간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제가 음악을 그만두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걸 많이 봐왔고 또 이제 세 번째를 본 것이 바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실제로 저희는 그걸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뭐 사람이 그 이제 가는 날까지 그 염들이 그거까지 다 이제 실습을 해요 제가. 문과인데 그런 거 하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묻을 때도 이제 장자와 이제 뭐 차남이라던가 장남이니까 차남이 갈라져서 이제 뭐 삽을 어떻게 드냐 이게 또 방법이 있어요 또. 예, 네, 그런 거라던가 입관을 할 때 새꼬락지를 우리는 평시를 오른쪽으로 보는데 이건 외제기로 꽈가지고 외제기를 어떻게 틀어서 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저는 기억에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가게 되면 또 이제 그 하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잘 사는 집들 무덤을 가게 되면요. 그래서 항상 상돌이라는 게 있어요. 반듯하게. 우리 왜 잔디밭 하게 되면 개미도 있고 뭐 아주 좀 풍덩이도 막 날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레가 되게 많이 껴요. 이제 벌레 있다 보니까 보재기를 아무리 펴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어지러운 게 날아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상돌 바로 그 화강석으로 정말 반듯하게 깎아놓은 그런 상돌을 갖다 딱 값지게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상님의 그 음식을 올려놓거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 음식들을 이렇게 그 세팅을 하는 게 또 달라요. 그게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제 그 번호별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뭐 앞줄에는 뭐가 있고 뒤줄에는 뭐가 있고 술은 또 어떻게 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술은 또 이제 쌀술을 해야 되냐. 그 쌀술에서도 우리 엄마는 조상님들께 가게 되면 그러니까 쌀의 기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찹쌀만 갖다 또 담그시고 이러셨어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정성이 많으셨구나. 네, 디테일하게 하셨어요. 엄마랑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저를 보고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아버지 죽게 되면 이런 거 하지 마. 있을 때 막 술 많이 먹이라고 아버지가. 그런 거는 아버지가 되게 진보적이네요. 네, 그런 건 되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라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게 진화되어 간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는 그 거기다 이렇게 딱 놓고 그다음에 밥을 이렇게 하잖아요. 밥발이 저희는 정말 외갓집이랑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게 진짜 임금님 수라상이었어요. 이 쫑지기도 다 동이었거든요. 황동이 지나 반짝반짝하게. 가고 싶네. 예. 네, 정말 반짝반짝해 가지고 이게 덮개가 다 있어요. 그 이제 그래서 쫙 펼쳐놓으면 노란 그 놋발이 있잖아요. 막 펴놓는데 심지어 저희 외가 집에는 그 오광 오줌 누르는 오광까지도 다 이제 놋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엄마가 되게 아주 힘들었죠. 아주 팔이 돌아 빠지도록 진짜 뱃집에다가 그 탄재를 묻혀가지고 그걸 항상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렇죠. 그래서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하루만 안 닦아도 정말 아주 이렇게 누기가 끼고 이제 퍼렇게 되거든요. 이게 올라와요. 이렇게 동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놓고. 그 이제 세숫가를 딱 떠나요. 그 이렇게 하얀 그 국을 목까지 가니까 이제 버치에다 이렇게 이국 가서 다 해놓고 그다음에 국대접에다가는 물을 떠넣고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해서 세숫가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걸 하고 그래서 그리고 엄마랑 가서 또 이제 절을 하고서 이렇게 해놓고 숟가락을 딱 당신이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다면 저쪽에 산소가 있으면 저쪽에다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서 드신대요. 그래서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상돌이 있다면 그 앞에는 또 넓게 앞마당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이렇게 딱 적어져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도 산소 자리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딱 티가 나거든요. 좀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외갓집이 좀 그냥 일반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넓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아요.
그래서 모여 앉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먹던 건 싸가지고 내려오고, 할아버지 거기 그 세팅을 해놨던 건 싹 해가지고 산속 앞에다가, 발 밑에 이쪽에다가 이제 한 군데다 해서, 아버지 이거 남았는데 이따 배고프면 드세요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술도 이렇게 부어드리고, 그러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진아 씨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데는, 그 뭐지, 못 사는 동이었나봐. 묘지들이 다 빼곡히 있어. 빼곡히 있어가지고, 이게 넓은 마당 같은 거 이제 찾아볼 수 없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 생각해봤는데, 대리석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벽돌 같은 거 가지고, 촘촘히 상돌을 이제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고, 난 여기 와서 제일 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장례식장. 북한에 없잖아. 장례 문화가 정말 끝내주죠, 대한민국. 뭐 하여튼 뭐 대한민국도 6.25 전쟁 끝나고부터 뭐 똑같이 북한하고 같이 출발했잖아. 출발했는데 점점 발전하잖아. 한국, 북한은 계속 내려가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나신 분들은 죽을 때도 잘 예쁘게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짠하지. 북한 생각하면 장례식장에 뭐, 거기 북한은 이제 그냥 집에다가 돌아가신 집에다 앉혀놓고 그잖아. 아니야? 집에다가 3일장을 집에서 하잖아. 집에서. 맞아. 집에서 방, 옷방에다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가름막 같은 거, 이제 햇볕 같은 거 맞아요. 앉혀놓고 그 아랫방에서는 이제 뭐 자녀분들이나 이제 그 묘주 되실 분들이 주패 치지 않으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밤 꼬박 새고 장지로 나가는 거죠. 뭐지? 칠성판에 누했던 분을 이렇게 나무 함에다 옮겨서. 그 나무 함도 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관이죠. 정교하지도 못하고 그냥 널빤자를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되게 비쌌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지금 이제 즐겁게 보내는 거잖아요. 좀 수명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북한에서 현재까지도 뭐 80까지 사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친할머니는 지금 송씨예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내일모레 100살이요. 살아계신데? 살아계신데가 아니고, 아마 제가 이제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뭐, 6, 7년 됐으니까,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계셨을 것 같아요. 정정하셨어요, 되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말 무거운 맷돌 있잖아요. 두부도 꼭 한밀 맷돌로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그 기계화가 조금씩은 나왔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막 TV 보듯이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 배터리로 그거 다 돌리는데, 우리 할머니 꼭 맷돌 두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맛있긴 하지. 맷돌로 하는 두부가 맛있긴 했지.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여기는 대한민국은 정말 갈 때도, 올 때도 사람답게 오지만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하잖아. 갈 때도 참 멋있게 가는구나, 잘 가는구나. 그리고 자녀분들이 아쉽지 않잖아. 오래 사셨다 가시니까 즐겁게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닿았지. 또 추석이 되니까, 몰라, 지나신 아직 나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추석에 조금씩 오고 이러니까, 난 사실은 난 집생활 거의 안 하는 줄 알았어. 중국에서 거의 한 9년 얼마 살고, 북송되어 살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이제 한 20대 중반까지 북한에서 살고 계속 나아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난 북한에 대해서 별로 안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제 나이 한두 살 먹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엄마가 해준 음식들이 그립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묘소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쉽고 짠하고 이렇게 애틋한 마음들이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더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정체성은 피면 못하는구나. 정체성은 도망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북한에 그럼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남자 동생 3명 있지. 남자 동생 3명 있고, 아버지 엄마는 다 돌아가시고. 남자분들 3분에서 아버지 엄마 묘소를 찾아가서, 우리 누나가 한라산 줄기를 타고 보내주는 돈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겠지요, 지금? 모르겠어. 그러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은 계속 시즌이, 추석 시즌이니까 또 뭐 마트들에서도 뭐, 추석 시즌 뭐 세일하고 저 그러니까 추석이 계속 밟히잖아. 귀에 들리고 하니까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보내려나, 동생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그렇구나. 정말 이제 막 대한민국에서 이러는 그 추석의 분위기, 이걸 생각하면 북한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짠하기만 하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또 어제 그저께처럼 또 이렇게 월북하느라고 다들 이렇게 북한,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어쩌고 그래도요, 정말 그래도 이 나라가 좋다고 띠거지로 3만 5천 명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그 3만 5천 명이 여기 온 나라가 바로 당신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 바로 대한민국인데, 참 그래도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런 긍지를 가지고 또 추석을 또 추석의 분위기답게 우리 다 같이 맞이하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추석 명절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